밴드 동아리 씬 부르잖아. 야, 한석준. 아나운서요. 우리가 이번에 10월 14일에 미니 10집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라는 앨범이 나왔어. 10집? 10집. 벌써 그대일까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. 그래서 근데 또 이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또 보통은 핸드싱크를 많이 했었는데 방송 때. 근데 이번에 또 아는 형님께서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. 진짜? 이거 너네 회사에서 돈 낸 거 맞지? 아는 형님에서 해줬어. 야, 이거 또 김영철한테 또 돈 뺏어갔네. 이 CM 부분에 메들리를 준비를 했어. 러브 없네요. 아, 러브 없네. 밴드의 낭만. 아, 대박이다. 그날의 우리들일까 잠이 오지 않는 밤 시간 속
감사합니다. 다들 알겠지만 오늘 테스트를 통해서 딱 한 팀만 헤드라이너로 세운다고 했잖아. 팀 소개를 한번 들어가야 될 텐데. 동아리방 예전에도 우리 많이 했는데 뽑혔는데 아무 활동도 한 번도 안 하는데요. 이번에는 시켜준대. 이번에는 시켜준대. 이번에는 기첼라잖아. 너 기첼라 너 기첼라 빠지고 싶어? 어? 기첼라 안 쓰고 싶어 나랑? 빠질 수 있다면. 와, 공격적이라. 너 뭐 바쁜 일 있어? 너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? 아니 그래서 최근에 너네 팀부터 소개를 좀 해봐. 그래. 안녕. 무섭다. 우리는 FT 아들내미. 너무나 많이 사랑해. 저 몰라. 음악은 가슴이 시킨다. 아유. 음가시? 음가시. 음악은 가슴이 시킨다. 버즈의 노래 아니야. 음가시. 자, 저희는 뇌를 싹 비운 노 브레인. 내가 이기고 있지. 너무 시끄러워. 자, 아직 한 팀 남았잖아. 자. 너무 다들 화내지 마시고 저희 또 꽃미남 밴드 CN블루가 들려드릴게요. 뭐를? 자, 가볍게 우리는 입으로도 합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원, 투, 쓰리. Tell me why 너만 원할 거 있잖아. 너 bye 그러세 말은 하지 마. I can try 다시 돌아. 너네도 심각한데? 야, 너네 밴드가 장난이야? 어? 야, 똑바로 안 해? 이게 힙합주야. 야, 이래가지고 뭐 기체라고 뭐. 나 여기 가까이 있잖아. 여기 만드는데 좀 이상하더라고. 아카펠라 시작. 5, 6, 7, 8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이게 뭐예요, 이게? 베이스야. 자, 드럼 들어보자, 드럼. 5, 6, 7, 8. 쿵쿵쿵쿵 쿠다 쿵다. 자, 아니 여기까지 와서 똑바로 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. 지금부터 기첼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선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가수 이름을 불러주면 해당 가수의 노래 제목을 팀원들이 외쳐주시면 되는데요. 정답은 제가 지목하는 순서대로 외칠 수 있어요. 자, 봐봐요. 유진이 정답 외쳤어. 그럼 내가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한 곡씩 한 곡씩 한 곡씩 한 곡씩 한 곡씩 한 곡씩 버즈 CN블루 CN블루 빨랐다. 자, 시작. 모노로그 다시 남자를 몰라. 사람은 사람을 가슴에 쓴다. 그 뭐야? 뭐였지? 아니야. 친구 나도 친구 준비 시작. 나에게로 떠나는 예 다시 모노로그 아니야 나 안 된다. 모노로그 아니야 나 안 된다. 아, 내가 이렇게 이걸로 가르쳤는데. 야, 너 이렇게 했자. 아, 우리 여기 상의하는데 빨리 해야 돼. 그래. 남자를 몰라. 마이 러브. 어쩌면. 어쩌면. 무조건 이겼지. 무조건 이기는 게 있어.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제작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? 왜요? 아니 본 원곡 가수가 어쩌면 그러는데. 어쩌면 이거 아니 설마 아 왠지 의심되잖아. 쟤는 의심되잖아. 경훈이를 의심하는 거야 지금. 자 가볼게. 이경훈이 이제 노래하고 싶어. 아저씨 죄송한데. 예예.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저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. 에이 손가락을 보셨어요. 이제 손가락을. 다음 정확히 이렇게 해드릴게요. 너무 재밌다. 자 가볼게. 이번에 데이식스 노브레인. 자 노브레인 빨랐어. 자 준비 시작. 헛 예뻤어. 아니 여기 헛 예뻤어. 아니 여기 했는데 CN블루. 아 CN블루 빨랐어. 자 준비 헛 해피 헛 웰컴 투 더 쇼 헛 하나 좀비 헛 예뻤어. 정답. 그래서 후배 가수들이 노래를 다 알아주네. 아 알지 알지 알지. 자 갈게요. 이번에는 자우림 노브레인. 노브레인들 빨랐어요. 정확하게. 어 알았어 할게. 할게. 시작. 아니 노브레인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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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송 하 매직 카페 라이드 하 일탈 하 스물다섯 개
준비. 자, 돈치기다. 자, 한. 헤이 헤이 헤이. 그리고 야! 야! 그리고 야! 야! 노래방에서 어 왜? 어, 장범준인가? 장범준. 시블로. 장범준 거니까. 되냐고 되냐고 보는 거. 시작. 해. 벚꽃 엔딩. 그렇지. 꽃송이가. 꽃송이가. 해. 하나. 목포방. 시블로. 시블로. 아니 여기 아들레미 먼저 갔다. 자 준비. 이번 확실합니다. 준비. 하. 벚꽃 엔딩. 하. 여수밤바다. 하. 막걸리나. 하. 시작! 하! 여수 밤바다! 하! 벚꽃 엔딩! 하! 그대 몰라요! 하! 보고 팀원이 힘을 합쳐서 첫 번째 사람이 가사 이름, 두 번째 사람이 노래 제목, 마지막 사람이 해당 노래 한 소절을 불러주면 돼. 순서는 상관없죠. 어떻게 나가라고? 나 가사 부분을 불러줘야 돼. 세 명만 해도 돼. 세 명만 해도 돼. 자 갈게요. 문제 주세요. 너의 이름. 난 아라로. 아라로. 저 하나. 너 왜 이래? 좀. 너의 이름 좀 혼나. 힌트. 더 있는 건가 봐.
밴드 노래입니다. 아니, 얘, 여기가 CN블루 노래야. 그럼. 옥탑방인가? 100% CN블루 맞죠. 우리 노래 아닌 거 같은데. 아, 가수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. CN블루야. CN블루네. 야, 그럼 용화 정신아. 네. 정신 차려 맞춰야지 너가. 아니, 근데 우리 노래 아닌 거 같아. 아무거나 해봐. CN블루. 그 제일 유명한 부분이 아니라 아마 중간 부분일 거야. 아닙니다. 제일 유명한 부분이에요. 너무나 유명해. 앞에 네 글자만 들으면 다 알아요. 네 글자? 잠깐만요. 한번 맞춰볼게요. 뭐, 아, 어? 형이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. 하나도 못 맞췄어 지금. 어? 이 사람아. 자, 자 가수 노래 제목 한 소절 불러주시면 됩니다. 시작. 오리날다. 그리고 체리 필터. 5, 6, 7, 8. 날아올라 저 하늘. 멋지. 체리 필터. 오리날다. 시작!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구운 밤 구운 밤 구운 밤 맛있잖아 구운 밤이요? 검은 밤? 체리 필터 오리날다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에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. 갑자기 나오는 게 거리로 별로 나온다. 어렵다. 근데 아니 구운 밤 5점 정도 줄 수 없을까요? 구운 밤 너무 좋았어요. 구운 밤 약간 지금 땡기는 아 재밌잖아. 어, 재밌었어요. 개그 냄새가 났어. 5점 정도 줄 수 없어. 오케이. 우리 구운 밤 3점 줬으니까 1점 드릴게요. 41점. 네. 조유진 누나도 한 번쯤 구운 밤으로 부를 수도 있어. 자, 가볼게요. 다음 문제 주세요. 이겁니다. 아, 노브레인! 텔 미 와이! 텔 미 와이! 제목이요? 하나, 둘, 셋. 텔 미 와이. 내가 입으로 러브. 자, 시작. 시엠블루 러브. 텔 미 와이. 너만 원하고 있잖아 너 바이바이바이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 잠깐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이때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 아니 무조건 이때니까 근데 살짝 와이를 그냥 와와와만 그러니까 정확히 tell me wh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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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이 공기 있잖아 이거 바로 그랬지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세상 예스 예쇼 아니라도 아직은 아아 이 세상에 한번 쉬어 계속 쉬었어 아, 힌트 드릴게요 락 발라드입니다 김경호 부르는 노래인가 플라워 널 사랑 우리 민혁이는 포지션이 드럼이고 정신이는 아 포지션인가 보다 정답! 아니야, 너 언젠가. I love you! 5, 6, 7, 8 노래 오늘 시작! 이 세상 어디라 하려고! 몰라. 다시 거기! 자, 가수! 네가 부를래? 아, 포지션! 그리고 I love you! 5, 6, 7, 8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. 야 이거 보는데 얼굴 쌀쌀해졌는데 정말. 자 페스티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객과의 소통. 그치.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테스트는 바로 열린기 테스트. 진정한 밴드라면 관객들의 요청 사항을 캐치해서 최고의 무대 매너를 선보여야 되지 않겠어? 그래서 준비한 테스트.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열고 관객들이 외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되는 거야. 아주 쉽겠지? 자, 그럼 관객분들 입장해 주세요. 와! 와! 다들 좋은 대학들 나오셨거든. 엄청 부자잖아. 엄청 부자하신 분들이에요. 반에서 1등도 하셨대. 자,
지금부터 팬 다섯 명이 동시에 각자 듣고 싶은 앵콜곡 제목을 외칠 건데 너희는 이걸 잘 듣고 캐치해서 맞춰주면 되는데 다섯 곡을 모두 알 것 같은 사람은 밴드명을 외쳐서 정답을 말해주면 돼. 자, 그렇다면 이제부터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과연 팬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할까요? 앵콜송 어떤 곡이라고요? 하나, 둘, 셋, 다리! 다리! 어? 한 번 더! 하나, 둘, 셋, 다리! 시블루! 시블루! MT 아일랜드 바래! 그리고요? 원더걸스 텔미. 그리고요? 어. 나도 그 두 개 들었는데? 난 태민이라고 들었는데? 땡! 다시 한 번 볼게요. 한 번에 맞춰주셔야죠. 하나, 둘, 셋, 다리! 아무도 잘한다. 너 알아? 첫 번째. 큰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대리! 자, 이번에 작은 목소리로. 하나, 둘, 셋. 알았어. 세 번째 잘 안 돼요. 하나, 두 번째 좀 얘기해 주세요. 자, 한 번만 더 저기 또 크게 할게요. 크게 입 모양도 크게 보여드릴게요. 크게 하나, 둘, 셋, 대리! 세 번째 아무 노래 두 번째는 뭐야 아들내미 벚꽃 엔딩 그리고요 아무 노래 그리고요 반의 반 그리고요 발에 그리고요 텔미 땡 정답 아니 노브레인 자 노브레인 벚꽃 엔딩 그리고요 아무 노래 그리고요 반의 반 그리고요 발에 텐미닛 와 하나 틀렸다 하나 자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저 선생님 누구 맨 오른쪽 아니 그쵸 남자 립싱크 하신 거 아니죠 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제 옆에 듣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두 분만 보여드릴게요 두 분만 가요 자 하나 둘 셋 발에 저 선생님 선생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커요 발에 말 걸그룹 노래입니다. 빨간 맛이 보이질 않아. 자 선생님 한번 외쳐주세요. 혼자 한번 들어볼게요. 혼자. 자 하나. 자 여러분 얼마나 정확했는지 혼자 한번 들어볼게요. 자 하나 둘 셋. 빨간 맛. 이렇게 했는데.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해볼게요. 여기만 맞춰야 돼요. 자 하나 둘 셋. 파래. 파래. 아 이놈 때문에 그랬어.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. 빨간빨이라고 생각도 못했어. 아니 다섯 명 목소리 중에 반에밖에 안 들려요. 아는 형님의 인재예요. 두 분이 합치면 반에 반으로밖에 안 들려요. 저도 계속 반에 반으로 들었는데. 나도 처음에 반에 반으로 들렸어. 자 이제 소리 좀 섞게 좀 사람도 섞게 주세요. 자 우리 1번 4번 바꿀게요. 맨 왼쪽 분. 그리고 2번 5번 바꿀게요. 그렇게 하면. 굳이 바꿔서 뭐가 다른 거야? 몰라 다른 게 없는데. 아니 이제 소리가 이제 오디오가 겹칠 때 옆 사람이랑 다르다니까요. 이렇게 할게요. 야 그럼 다시 똑같이 왔잖아 둘이. 야 그럼 다시 똑같이 왔잖아 둘이. 다시 똑같잖아. 둘이 띄우려고 하는 건데. 아 그래요? 그래. 둘을 바꿀게요. 또 못 치겠네. 우리 뛰어놀라는 건데 둘이 붙여놔가지고. 팬들이 앵콜송을 외칩니다.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을까요? 하나, 둘, 셋, 컴백! 하나, 둘, 셋, 컴백! 하나, 둘, 셋, 컴백! 큰 거? 큰 거?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? 어디요? 뭐 큰 거면서요? 몇 번째 분이 큰 거예요? 세 번째. 지금 세 번째, 네 번째면 제일 힘들죠? 아, 큰 거. 두 분만 들어보면 안 돼요? 두 분만. 아, 이게 큰 거로 들려요? 왜요? 네 번째는 안 되는 거. 1번은 아, 진짜로? 어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. 두 번째는 파노 이러는 거 같은데? 어? 제대로 들었어요? 아, 자 다섯 분 다 같이 한번 할게요. 네. 아, 자 하나 둘 셋 테이블 하나 둘 셋 테이블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아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네 번째 분만 하면 되고 왜 큰 거라고 들렸는지 알겠어요? 완전 알았어. 자 네 번째 완전 알았어. 방송인데 좀 얘기 좀 해놓고 기숙 말을 하고 있어. 여기서 한번 해주. 자 우리가 해줄게. 4번만 우리가 다 우리가 아는 거 네 개 다 발표할게. 오케이. 자 정답은 커플 누구요? 바꿔. 어? 으르렁. 어? 텔미. 그리고요?
여기 물 여기. 아니 으르렁을 누가 으르렁 이래. 큰다. 근데 입을 왜 너를 왜 크게 벌리냐니까. 어? 한번 해보세요. 으르렁 해보세요. 으르렁. 이게 맞죠? 근데 으르렁 이러잖아. 하나 둘 셋. 으르렁. 야 이 시킨 그런 으르렁이 없어. 아 네 번째 분이 진짜 그치? 모르겠다. 아니, 네 번째가 뭐야? 토로. 아 가운데 오, 토토로? 토토로? 토로? 뽀로로 뽀로로. 아니 네 번째가 뭔가 호로록 오로 와 이런 건데? 아 정답! 저기... 커플! 커플! 바꿔! 바꿔! 으르렁! 어? 뽀로로가 아니라 소도공! 아오! 텔미! 아 정답! 아~ 잘한다! 아~ 하나 둘 셋! 커플! 하나 둘 셋! 커플! 으르렁은 왜 이거 걸리냐니까? 으르렁! 그냥 발음하는 거 혼자 들어볼게요. 자 시작! 하나 둘 셋! 으르렁! 큰 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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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라고 발음했어요. 하나, 둘, 셋! 큰 거! 으르렁! 큰 거! 우리가 러로 하잖아, 러. 재밌겠다! 자, 오늘 함께 해준 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. 와, 무적이었어. 감사합니다. 감독님 수고하셨어요. 감독님 잘 들리는데 안 들린다고 하기로. 아, 잘 들리는.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전 세계 사람들이 귀를 쫑긋 집중하고 있는 지상 최대 음악 페스티벌 귀첼라 페스티벌의 헤드라인 하게 된 영광의 밴드는 바로 GMMG 우승!